1학기 때 그만두겠다. 시기부지 그거 가야 되고 막 바꾸고. 승마를 배우고 싶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럼 덜컥 해라였어요? 아니면 뭐 그 한번 또 물어봤을 거예요. 정말 하고 싶니? 가서 이거를? 체험을 두 번 세 번 시켰죠. 말이 또 희한하더라고요. 몸무게가 이렇게 많은 아들은 낭만을 많이 시켜요. 말이. 아, 태워주지도 않아요. 몸무게가 무거워요. 제가 달라고 그러면 아니 태워주지도 않아요. 죽을 거예요. 나도 못 담아요. 최소한에. 최소한으로만 해줘야지. 너무 그게 어디예요? 어디 지금 정도예요?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해줘. 아빠 난 이게 하나 필요해 그러면은 사람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거 다 가질 수가 없단다. 나는 이렇게 얘기해줘. 되게 기쁘다. 아빠 나 피아노 사달려.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 다 갖고 산다니. 그냥 큰 돈부터 써라. 내가 어려서부터 이 학교 다닐 때까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집에서. 티나요? 네, 아, 집에서. 네. 뭐 필요한 건 다 해줘. 그런데 용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. 나는 공고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. 공고에서는 기계가 뭐 선반이라는 것도 있고 밀링이라는 것도 있어요. 내가 고등학교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은 밀링 기계를 하나 산다고 거짓말을 해요. 그럼 집에서 기계 그거 사야 되는 거 야, 맞아요. 스케일이 크시네요. 네. 그리고 나중에는 뭐 결혼하잖아요. 결혼. 뭐 네. 총. 나중에는 총도 사게 되더라고요. 안 들으셨어요? 거짓말. 거짓말 안 들으셨어요? 아니, 들킬 수가 없어. 총은 아니다. 아버지, 아버지 저기 총 잊어버렸는데 총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거짓말 잊어버려요. 뭐 치면 되냐고. 뭐로 저기냐고. 그러면 이제 또 용돈을 또 주고. 용돈이 아니라 총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강경루 기자님 애가 그렇게 된다니까요. 아니, 이렇게. 잘하셨잖아요. 엄마 아빠가 절차를 몰라서 그런 거고요. 아, 이거 좀 잘라지요. 내 좀. 이거만 나올 거예요. 이거만. 난 애들 키울 적에 충자, 효자, 신자 딱 세 가지만 가르쳤어요. 애들을. 하늘 천 따지 가무. 나라에 충성하고 네.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살고 네가 나라 지켜줘야 내가 편히 잠잔다. 효를 주장한 거는 네가 효를 알아야 네 부모를 효도할 줄 알아야 남도 공경할 줄 알고 신이 있어야 친구 밑도 믿기도 하고 그 친구가 도움도 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. 그랬더니 진짜 큰애는 육군으로 보내서 탱크로만 어려서부터 사줘도 탱크로만 사주고 큰애 저 둘째는 공군으로 키우려고 비행기만 사줬어요. 그래서 근데 탱크 못 넣으면 지금 탱크를 보고 있어요. 비행기 사주나. 근데 비행기 사주나는 적성이 안 맞았는데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개인 회사에 와서 중역으로 가버리더라고요.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.